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있는데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점점 더 원숙해지고 성숙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평안하기가 아주 그지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나이 들어감에도 여전히 미성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데다가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생각이 편협해서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을 하지 못하고 남 탓하기 좋아하고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는다면 쉽게 상대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모름지기 나이 들어가면 살아온 세월이 무르익듯 우리 자신도 원숙하고 성숙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나이 들어가고 있는지 익어가고 있는지 중간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나이 들어가고 계십니까? 함께 점검해보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성공적으로 잘 나이 들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몇 개인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문항이 열 문제를 훨씬 넘어가니까 손가락으로 새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연필과 종이를 이용해서 바른 정자를 써가면서 세시던지 아니면 작대기를 긋으면서 숫자를 세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영상 여기서 멈추고 연필하고 종이 준비하세요. 제가 갔다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갔다 오셨습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1번. 나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만족한다. 2번. 과거에는 슬프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훌훌 털어버리고 현재 이 시간에 집중하고 산다. 3번. 나는 지금도 무엇인가를 배워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 4번. 나는 지금 목표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5번.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6번. 나는 성격 탓하지 않고 성격을 바르게 고치려고 노력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뒷담화하지 않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한다. 8번. 나는 쉽게 짜증이나 화를 내지 않는다. 9번. 나는 배우자와 하루 30분 이상 웃음꽃 피어나게 대화를 한다. 10번. 나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11번. 나는 여행이나 배움과 같이 경험을 사는 데는 돈이 아깝지 않다. 12번. 나는 건강하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13번. 나는 사람을 만날 때 나이부터 묻지 않는다. 14번. 나는 매일매일 책을 읽는다. 15번. 나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나 핀잔을 하지 않는다. 16번. 나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17번. 나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나 적개심을 갖고 있지 않다. 18번. 나는 밤에 잠을 잘 잔다. 19번. 나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 20번. 나는 혼자서도 재밌게 시간을 잘 보낸다. 21번. 나는 일상에서 잘 웃는다. 22번. 나는 만사에 감사해하며 지낸다. 23번.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너그럽다. 24번. 나는 내 얘기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 25번. 나는 젊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린다. 자, 체크리스트에 있는 문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25개 항목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대답한 개수에 곱하기 4를 하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얻었는지 여러분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적어도 80점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되겠는지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의미가 있죠. 몇 점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니요라고 대답했던 것에 주목해서 그 부분까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더욱 성숙한 모습이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성공적으로 원숙하게, 성숙하게 잘 나이 들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